자, 안녕하십니까. 부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일단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그 유형별로 워크북이 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워크북은 순서별. 보이지? 이 순서별 워크북은 여기 보시면 sentence positioning이라고 돼 있어. sentence positioning이 뭐냐면 주요 문장 삽입하는 거야. 그걸 일단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sentence order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장 단위로 끊어놓은 거. 그래서 이 순서별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시험 범위가 많잖아. 그지? 그러면 지문이 뭐 예를 들어서 15개다. 그러면은 요 한 묶음씩 쭉쭉 이어서 푸는 것도 좋고 내 생각에는 내가 조금 딸린다, 실력이.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지문 하나를 계속 집중적으로 파.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 공부하는데. 18번 지문을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씩 끝내라고. 그게 좀 너무 쉽다 싶으면 한 페이지씩 해도 되잖아. 한 페이지에 지문이 18, 19, 20, 21이 들어가 있잖아. 이거 총 네 지문을 풀고, 그 다음 유형으로 가서 또 풀고, 풀고, 풀고. 지금 순서별 유형만 총 다섯 가지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유형을, 총 다섯 유형이니까 한 유형을 연달아서 짱짱짱짱 풀던지, 그냥 편의상 ABCD라고 할게. ABCD 세트를 다 풀던지, 하나씩. 아니면 내 진짜 실력이 딸린다 그러면 한 지문만 ABCD를 다섯 번을 풀던지, 아니면 너무 그게 쉽다 싶으면 한 페이지를 ABCD를 풀던지. 오케이? 이해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법 어기인데, 그럼 여기 보면은 지문 두 개를 18번을 비교해 보면 같은 부위가 파져 있네. 그치? 그러니까 어법에 나올 법만한 부분만 해놨는데 같은 부위만 파져 있네. 그러면 이거를 어법 어휘도 내 생각에는 한 다섯 번 정도 연습하는 거거든. 한 지문을 봐, 똑같잖아. 이게 아까 말한 패턴대로 하라고. 한 지문을 ABCD를 파던지, 아니면 여기 페이지로 돼 있잖아. 한 페이지를 풀고 해서 ABCD로 가던지, 아니면 자신 있다 싶으면 A 다 풀고 B 다 풀고 해서 각 세트별로 다 풀던지. 추천드리기는 한 지문을 파는 거. 특히 내가 좀 어법이 딸린다 이런 친구들은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풀면 한 지문씩 끝내는 맛이 있을 거야. 이거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지, 그게 항상 우리 딜레마잖아. 그거를 좀 깨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팁을 주는 거니까. 블랭크가 있는 거 없는 게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블랭크 없는 것까지 하면 참 좋겠지. 근데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이니셜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블랭크는 다 읽으면 이니셜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니셜 있는 걸로 풀으라고. 그래도 학습 패턴은 똑같아. 한 지문을 조지든지, 오케이? 아니면은 한 페이지를 조지든지, 아니면은 세트별로 가든지. 내가 이제 세트 두 개밖에 없어. 이니셜 있는 거 없는 거 똑같은데 파져 있어. 그래서 최상위 아이들은, 1등급을 노리는 아이들은 당연히 이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건데? 생각해봐. 워크북을 다 끝냈어. 그러면 이제 변형 문제 푸는 거라고. 아, 누구는 옆에서 변형 문제 풀고 있다? 아니, 성급하게 하지 마. 변형 문제 안 풀어봐도 돼. 솔직히 말하면 변형 문제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떻게 나올지 알아. 근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그 변형 문제는 그 부분의 한정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변형 문제는 일종의 확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 자, 그러면 지금 종이 프린트가 없어서 보여줄 텐데 이걸 풀어보라고. 아, 이런 변형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보라고. 이런 거. 그런 걸 최종적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넘겨서 아 내가 이 지문에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를 확인 정도만 하라고. 이미 워크부로 충분히 확인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저기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요거 기억나? 이거 이거를 그러니까 끝나고 다 끝나고 변형까지 다 끝나고 확인 정도로 한번 풀어보라고. 뭐가 좋냐면 보다시피 여기 요약돼 있고 그걸 영어로 써놨잖아. 그리고 어법 살짝 어휘 잡아줬고 빈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까지. 얘 못한다고 자괴감 들지 말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의고사 준비를 끝내는데 사실은 교과서도 이거와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 자, 너무 놀라지 말고. 아이고야. 내가 놀랬다. 면도도 안 해. 갈수록 머리가 노래지는구나. 시간이 없잖아. 순서대로 잘 해결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워크북 푸는 방법. 아까 그 지문 뭐 하나씩 말 어감이 좀 그렇지만 조지는 뭐 한번 설명해 줬지. 본인의 역량에 맞게 진행을 하고 맨 마지막 최종은 어떻게 마무리할지 또 얘기를 했잖아. 이것도 교과서도 비단 다르진 않아. 근데 교과서는 학교에 강조한 게 좀 많잖아. 모의고사 학교에서 그렇게 심하게 다뤄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교과서는 선생님이랑 뭐 같이 했던 패턴대로 하고 너네들이 가장 취약해하는 모의고사 준비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 직전 대비 잘 하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바이.